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앉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분씩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믹스의 릴리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리더 혜원입니다. 네. 신인 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름의 뜻이 뭐냐? 아... 에, 엔믹스의 뜻은 뭘까요? 리더니 제가 정말 열심히 배웠었는데요. 맞아, 항상 리더 언니들이 항상 이걸 해요. 맞습니다. 네, 엔믹스는요. Now, New, Next,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조합, 다양성을 뜻하는 믹스를 합성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조합.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안 떨리다 갑자기 저 안 떨리다 갑자기 얘네 나오니까 제가 아니요. 아니 근데 선배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좀 떨고 있는 모습이 좋은 거라고. 아,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야, 이게 사실 저희 집 막내 딸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릴리 혜원 씨의 목소리로 제대로 된 한 곡을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불러 주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피디님께서 유나 선배님이 사건의 지평선을 같이 부르자고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맞아요. 사건의 지평선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JYP 스타일로 음악을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약간의 편곡을 해봤어요. 원래 박자는 원래 기타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 아름다운 모던 락. 네. 이거를 그루브가 이렇게. 예. 일단 리듬은 심플하게 4비트 베이스로 한번 가볼까? 자, 여기서 베이스는 원래 코드는 1도인데 2도로 시작해서 2, 5, 1, 6 이렇게 가보자. 그냥 4분음표 따라서 옥타브로 붐.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의 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잤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걸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Take care.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곡이 또 있죠. 제가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곡이 또 있죠. 제가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네. 만든 곡 중에 12월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 있어요. 네. 뉴욕에 있을 때 할렘을 어떻게든 지나가게 되는데 그 벽에 써있는 그래피티 어둠을 저주할 시간에 촛불 하나 밝히자라는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곡을 썼는데 이게 12월에 정말 잘 어울려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우리가 불러보면 어떨까 촛불 하나입니다. 오~ 네. 헤이 여러분 벌써 12월이네요 그리고 오늘 화사쇼 1회 게스트로 영광스럽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딸들과 함께 방송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올해도 속상한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내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아마 또 내년에도 속상한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잘 버티고 힘내서 또 내년 12월에 또 콘서트장에서 멋지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새해가 밝기 전에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 또 뭐래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 노을을 봐라 15일 전자 내가 그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힌 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꿈은 사라져가고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릴 적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다 같이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토요일 밤 12시 TVN에서 하는 화사쇼, 여러분들의 편안한 밤 열심히 하는 화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진영 선배님 그리고 엠믹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예! 감사합니다. 굿나잇! 굿나잇!